코인게이트로 좌석 중인 아프리카 TV BJK의 근황이 공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중고차 거래 사이트 보베드림에 이른바 코인게이트로 좌석 중인 BJK의 롤스로이스가 매물로 등장했습니다. 아프리카 TV 코인게이트는 한 파트너 BJ의 열혈팬이 만든 코인을 인기 BJ들이 선침해 후 홍보를 해 거래 차익을 남기려고 한 행위로 파문이 일었었던 사건이었죠. 이 코인게이트 때문에 코인 사태에 연루된 BJ들은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인 사태에 연루된 인터넷 방송인은 BJK, 창현, 연보성, 노래하는 코트, 절하넷, 꿀탱탱, 왁구대장 봉준, 보메킴, 이영호, 김태경 등이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자숙에 들어간 가운데 BJK도 약 두 달간 자숙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와중에 BJK의 롤스로이스가 보베드림의 매물로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K가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모습을 많이 보여왔기에 팬들은 단번에 그의 자동차임을 알아낼 수 있었죠. 또한 매물로 올라온 롤스로이스의 번호판이 K의 것과 같다는 점에서 K의 롤스로이스라는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해당 모델은 롤스로이스 레이스 블랙 배지로 무옵션의 차량의 가격이 4억 원에 달하는데요. 여기에 각종 옵션을 추가할 시 금액은 4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데 K의 롤스로이스는 약 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K가 롤스로이스를 판매하려는 이유는 밝혀지지 않아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죠. 한편 해당 롤스로이스 모델의 판매 가격은 공개되지 않고 가격 상담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해당 내용을 들은 네티즌들은 뭐야 K 요즘 힘든가? 팔고 다른 차 사려는 건 아닐까? 미도랑은 어떻게 된 거임?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